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소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들은 뭐 유사 전체주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이 교수 1월부터, 예, 모임에서 2020년 1월부터 그런 말을 1월부터, 쓰더라고요. 예, 유사 전체주의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격했네. 예. 그런데도 이 대중이라는 게이 대학사회도 대중사회입니다. 요새는 대중 차원에서는 전체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이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의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전체주의의 기원, 그런 책이라도 좀 보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조지 오웰의 1984라도 좀 읽든가. 간단하게 보통 분들이 함께 전체주의를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뭐 꼼짝달싹 못하고 질식하는 사회죠. 다시 말해서 직장에 예. 다니다가도 오후 1시쯤 되면 강당에 모여 해놓고선 스크린에 빅 브라더 독재자, 이 이념 독재자가 탁 나타나면 와 소리 지르고 그걸 한 시간쯤 합니다. 조지 오웰 소설 보면 또 가고 그 집집마다 그이 텔레비전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다 들여다봐요. 그러면 그게 공상이냐? 공상이 아닌 것이 요새 중국 시진핑 중국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해가지고 그 12억 중국 개개인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점수를 매긴답니다. 근데 디지털 독재죠. 그런 게 전체주의 사회인데, 여기서 이 방만한 이 자유 체제, 자기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방만한 자유 체제 안에서 즐기고 살다 저기가 보니까, 이제 전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었는데, 전체가 한자로 온전전자의 온전전자의 몸 하나죠. 몸은 그러니까 하나로 움직이는 하나, 거죠. 토탈, 하나로. 한 개인은 덩어리로, 없어. 한 덩어리. 예. 모든 개인이 게 정해진 없어요. 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정해진 대로. 당이 정한 대로. 예. 당이 정해진 대로. 뭐 외국도 마음대로 못 나가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심지어는 저렇게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빅브라더가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 공상이다. 한번 당해 보세요. 한번 맛을 보시라. 이게 죽기 전에는 저승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승이 어디든지 죽기 전에는 몰라요. 죽고 나서 이제 저승을 아는 건데, 또 어린애들 보고 이 뜨거운 주전자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말 듣습니까? 그야 만지지. 만져서 뜨거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만져요. 근데 그래 안 만지기로 한 다음부터 너 이미 너무 늦었어요. Too late. 이제 회복 불가능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거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가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 그냥 그 오락장난 삼아라도 기억을 해두셔가지고 나중에 점점 갈수록 아마 이 사람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아셨죠? 남의 말 절대로 안 들어요. 너는 지 거라라, 나는 하겠다. 뭐 부동산 때문에 죽겠다. 아이고, 그래, 죽어라. 우리 가겠다. 그래서 뭐 표가 떨어졌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부동산 정책이 막았어. 이거는 변함이 없다. 필요한 사람은 나가고 나가고, 네. 지금 홍콩이 대하는 아, 것처럼 옛날에 나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겪은 권위주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 50 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여론에 민감해요. 누가 내욕안 하나? 어느 놈이 뒤에서 군신렁거리고 나 욕하지 않나? 그거 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여론이 조금이라도 삐딱한 얘기하면 속으로는 상당히 겁을 먹습니다. 민감해, 여론에. 아, 근데 이 좌파 유사전체주의의 경우는 여론 같은데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우리는 정의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면 미륵불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고 하늘과 땅이 맞부딪혀서 부딪혀가지고 깨트려버리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룩하겠다. 그 거룩한 사명을 띠고 우리 운동권 386세대는 태어났다. 예. 그래서 이 역사적 어느 사명이. 놈이 날 욕하느냐? 그건 전부 이 토착왜구 친일파에 불과하다. 이런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찝쩍거리고 다른 소리 하고 이거 개의치도 않습니다. 네. 이게 뭐이 정도로 예, 말하죠. 뭐.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오늘 들어본 거를 가지고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절판이 됐을 건데 요즘에는 알라딘 같은 데서 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책이 직접 그 홍위병에 참여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영문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그 자신 체험적인 그런 내용을 적은 사람이 션판이라는 그런 분이 쓰신 홍위병이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소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거가 그 당시에 이제 한 분이 미국에서 성공한 그 아주 부호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이 공산당이 생기니까 조국에 기여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나중에 문화대혁명 당시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내용인데 그 책이 이제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그 사회가 전체주의화 된다는 거가. 또 한 가지 기억은 지난해입니다. 2019년도에 잠시 외국에 있는 그 자식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웃더니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잡시다 이렇게 넷플릭스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영화를 본 거예요. 그때가 아마 1월 정도 됐을 겁니다. 2019년 1월. 그 영화가 뭐였는가 하니까 헝가리가 공산화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어요. 헝가리의 2차 세계대전 때 그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던 헝가리의 대표적인 여성 대표가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본인은 그냥 조용한 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 양반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나서게 되는데 헝가리가 짧은 그 자유를 맛보거든요.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런데 통일 전선 전략을 사용하면서 하나씩 제거해 결국 그렇죠. 그 사람은 나중에 단두대에서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 과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불이 다 꺼지고 집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세 명이 봤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폴란드에도 불을, 그런 사례가 있죠. 예, 불을 켜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나라가 저렇게 될 것 같다. 그거가 2019년 1월이었거든요. 그렇게 나는 그런 그 국가가 전체주의화 돼 간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거를 밝힐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한국은 그냥 이 상태대로 전체주의화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게 그렇게 그냥 당신 열심히 그걸 따지고 그냥 그렇게 하냐. 그럼 난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터닝포인트이겠구나. 그렇게 본 거죠. 어쨌든, 뭐, 저희들이 이제 약간의 비관적인 그런 견해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을 건설적 비관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더 나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공유하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어쨌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연성 파시즘, 파시즘, 독재, 전체주의, 유사 전체주의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조선일보에서 노재봉 전 총리 글을 아주 저는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 토막을 나누었어요. 세 토막을 나누어가지고 제 해설을 더해가지고 그걸 나누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세 편을 나누어가지고 노재봉 선생님 한 모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주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 인터뷰 안에 행간에 실린 뜻이 오늘 나온 그런 대화하고 너무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살아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예, 그래서 정말 세월의 무게를 이렇게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새겨보시고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열불을 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